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론에 참가해 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창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익구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법률 정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곽 변호사님. 자, 네.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 뭐 간단하게 좀 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개정되고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자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경사지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규정이 추가되었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되고 또한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그럼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좀 인상적인 것이 전 좌석에 대해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일단 차를 가지고 도로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안전띠를 무조건 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어떤가요? 뭐 택시나 고속버스 뭐 이런 버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택시나 고속버스, 광역버스,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전세버스 예. 다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요. 예. 다만 안전띠가 없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의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3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매지 않은 사람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람은 기사 또는 운전자이겠죠? 네, 원칙적으로 택시나 버스 포함해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예. 그런데도 만약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나 승객 어느 쪽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택시 기사나 또는 기사분이 승객한테 안전벨트 매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 기사도 면책이 되고 그다음에 승객도 면책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결국 안 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네. 이거 결국 허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거? 네, 앞으로 택시 기사들은 본인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매라는 말을 좀 통상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안내를 한 것만으로도 승객이 실제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은 아마 안전벨트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속에 걸렸을 때도 실제 운전기사가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한 적이 없더라도 뭐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뭐 매라고 안내를 했었다라고 답해주기만 하면 운전기사나 뭐 승객 본인 누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 답변을 해줄 가능성도 있게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뭐 예. 법률 제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실효성이 크지는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행 도중에 사고가 났다면 본인들의 사고이긴 하지만 네. 지금 원래 취지는 지금 사고를 방지하고 그래서 안전벨트 다 매라는 것인데 뭐 지금 매란 말만 했다고 해서 안 매도 된다 뭐 이런 게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지금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예, 요즘 출퇴근 때는 물론이고 그 예. 퇴근 후에 또는 주말에 그 많은 시민들께서 자전거로 예. 이용하시고 계신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자동차 음주운전에서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인데 그렇죠. 예.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뭐 범칙금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전거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이 3만 원이고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범칙금이 1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자전거는 뭐 면허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벌점이 부과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전거와 관련해서 이제 안전모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또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 자전거
예, 안전모, 뭐 헬멧이라고 보통 많이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착용을 좀 권고하는 수준이고요. 예. 이게 의무화라고는 되어 있지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예. 별다른 이제 어떤 처벌,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태료 규정도 없고 예, 다만 이제 뭐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시면 사고의 충격이 8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좀 이런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가급적이면 좀 헬멧을 장거리 자전거 이용하실 때는 좀 착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 나머지 쓰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 빌려 타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헬멧을 쓰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또 실효성에 또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경사로에 주정차할 때 그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언덕길과 같은 경사로에 주차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예. 차량이 좀 밀려 내려오거나 이런 그렇죠. 걸로 하여서 좀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예.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고를 이제 예방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경사지에 주차를 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파킹 기어라든가 그 주차 브레이크 작동은 물론이고 고인목을 설치한다든가 그 차량 바퀴 방향을 좀 이제 틀어서 바로 내려가지 않도록 예. 하는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외에 이제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무조건 카시트에 앉혀야 된다. 라는 조항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부모들이 지금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는 경우에도 이거 지금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카시트를 가면 늘 들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지금 지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이걸 지금 개정 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다시 이제 유예를 하는 그런 또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경찰이 지금 범칙금 부과 기간을 좀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예. 했는데요. 제 생각에도 좀 택시의 경우에는 예. 유예를 좀 예외를 두었어야 하지 않나. 승객이 예. 카시트를 들고 다니면서 타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또 택시 측에서도 카시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도로에 정차해서 카시트를 그렇죠. 설치하고 다시 뭐 뺐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택시의 경우에는 시내 단거리가 많은 만큼 좀 예외 규정을 두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집행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예. 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법이 당연히 현실에서 적용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불과 이제 지금 개정된 법률이 며칠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제 집행을 사실상 잠정 중지하는 이런 상황은 가급적 이제 없어야 되고 아마 국회나 이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충분히 토의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가령 아까 유아 보호용 장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소위 뭐 카시트라고 부르는데 그 카시트 보급률이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일단 보급률을 어느 정도 높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없이 의무화부터 하였고 또 뭐 이제 안전띠 의무화도 그 취지는 정말 좋지만 가령 지금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승객들이 입석하는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많죠. 이게 일단 입석 금지부터 좀 정책을 도입한 다음에 뭐 안전띠를 그나마 해야지 이건 누구는 서서 가시는데 누구는 안전띠 의무화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 법의 균형이라든가 단계에 좀 맞지 않은 측면이 예. 있어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안에서의 어떤 적용 문제에서 역시나 법을 만드는 과정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좀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조사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제 이것을 좀 갖춘 이후에 또 법률을 개정해서 이제 또 시행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의욕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좀 졸속 형태로 내용은 좋습니다만 이게 시행하기 어려운 뭐 그런 결국 법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면 법률에 대한 불신이 지금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이제 결국 우리 도로교통법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 그리고 또 승객 등 모두 우리 인간이죠. 자동차 이외의 인간,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법도 개정돼야 될 것이고 국민들도 이 정신을 받들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본적인 헌법 원칙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원칙인데 이 민주주의 원칙에 이바지하는 그 기본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형태의 자유,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표현을 하는 그런 자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에는 또 움직이지 않는 집회와 그 다음에 움직이는 집회라고 해서 시위의 자유까지 포함해서 보장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법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내용 간단하게 집시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었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어떤가요? 예. 간단하게 좀 의미와 뭐 개요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든 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1조 목적 규정을 보면 그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에서 집시법의 대강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여 어떤 이중적인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이처럼 또한 또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보호하는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헌법 조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의 자유만을 예. 보호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우리가 집회라는 것은 뭐 옥내 집회, 뭐 실내에서는 그렇죠. 집회와 옥외 집회가 좀 이제 외부에서는 집회로 나눠질 수 있는데 옥외 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그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여서 이러한 옥외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만 사전에 좀 이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우리 최 변호사께서 집시법의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면서 옥외 집회와 관련된 부분 또 신고 내용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그러면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절차 우리 곽 변호사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집회 및 시위의 절차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진로와 약도 같은 그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이나 주최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질서 유지와 또 사회 안녕을 위해서 또 집회 및 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또 이 신고 절차를 또 둠으로써 이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제출받은 신고서를 보고 이제 관할 경찰서장은 혹시 이제 그 집회가 금지된 집회이거나 또는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의 경우 또는 교통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48시간 이내에 그 집회와 이제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최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금지된 집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예, 현행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고 있고요. 제2호에서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입니다. 결국 예. 현행 집시법상 어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그 이제 제한을 하는 경우에 그 예.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유는 결국 공공의 안녕 질서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예. 이런 공공의 안녕 질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집회의 자유와는 분명히 충돌하는 또 다른 가치가 결국 그렇죠. 타인의 어떤 법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공익이라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을 때 그 다른 가치들을 너무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명백하게 그 위협이 존재할 경우에는 좀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 조항을 보면 조금 다소 좀 포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또 명백한 뭐 집시, 뭐 집회와 시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럼 이것을 사실 미리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판단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일반인 볼 때는 이게 그렇다면 또다시 정치권이라든지 여기서 정권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없는 것인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미리 판단할 수 있나요? 이게 명백하게 뭐 저 직접 위협이 명백하다 이런 것들.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두 단계의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예. 첫째,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어야 하고 그렇죠. 두 번째, 그러한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예. 그 집시법에 의해 금지가 되어야 하는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들을 법에 뭐 일일이 규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명확한 것이 없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집시법에 의해 뭐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네. 예, 금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제한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위협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직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명백성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좀 최대한 이제 구체화한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화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옥외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국회의사당이나 또는 법원이라든지 뭐 헌법재판소 뭐 여기로부터 이제 100m 이내 집회 시위 이게 금지되는 것으로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집시법 제11조에서 네.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헌법재판소장 공간, 국무총리 공간, 예.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네. 위헌이라는 2003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그렇죠. 현재 국내 주재의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경우 단서 규정을 둬서 집회가 해당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나 네.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집회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죠. 올해 지금 뭐 5월, 6월, 7월에 걸쳐 가지고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리고 법원 거기로부터 100m 이내에서 그 우리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뭐 헌법에 좀 합치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입법을 개선해라라는 취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렇죠? 예예. 예. 그 이유도 잠시 같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8년에는 그 100m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국회의사당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옥외 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현저히 낮을 경우에까지 좀 일률적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입법자로서는 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입법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고요. 예. 국무총리 공관과 관련하여서도 뭐 비슷한 취지이지만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또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역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각급 법원과 관련하여서는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법 행정과 관련한 의견 개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역시 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또 다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그 최근에 헌재 결정 3건 모두
좀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결국엔 치매의 최소성 원칙이 위배된다는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법원화 보궤 집회 금지가 2005년경에 합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 국회 의사당 앞 보궤 집회 금지가 2009년에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는데, 이번 각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한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좀 그 시대 상황을 변환한 것을 좀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결국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이제 새로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의무를 국회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회와 시위가 이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만, 다만 또 우리 국무총리 공관 또는 국회의사당 또는 법원에서 각각의 본래의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 그게 또 또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우리 국회가 우리 현재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집시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 그리고 절차, 그리고 또 현재 결정과 관련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 향후 이제 개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어 온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집시법과 관련된 권고안이 있는데, 이 권고안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월입니다. 올해 5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국가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대체적으로 정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최 변호사님? 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면서, 그 집회 시위 과정 중에는 어떤 각종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될 그렇죠.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좀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공무 수행 중에 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어떤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진 않겠다라는 원칙을 선언하였고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어떤 이제 공법적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폭력 행위 등을 통해 경찰관의 신체 또는 경찰 장비 같은 것에 고의 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평화적인 집회 뭐 시위를 이제 최대한 보장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해가 이제 생긴다 하더라도 이거 뭐 웬만하면 이제 국가가 다 그걸 감수하자라는 전체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좀 적게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조치 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집회 시위 참가자, 단순 집시법 위반 또는 교통 방해 등의 행위자, 불법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자한테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고요. 또 개별 행위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 경우 개별 행위에 상응하는 손해 외에는 또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집회 주최자랑 단체에 대해서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집시법 위반과 그럼 교통방해 행위자들이죠. 이 사람과 불법 행위가 충분히 그 사람의 불법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책임을 물어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또 개별 행위자에 대해 전체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 것, 이런 부분 좀 쪼개서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뭐 어찌 보면 좀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진행 중인 재판들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서 또 실제로 하나씩 재판이 정리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송에 경찰관 한 명이 정보를 얻고 1인 시위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이 해당 경찰관은 아마 이제 세월호 집회 국가배상 소송에서 이제 강제 조정을 법원에서 했는데, 이 강제 조정안을 경찰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비판하고 오히려 정당한 우리 공권력의 행사 환경이 이제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면서 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권력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불법과 타협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가요? 이게 시위대에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때 이것을 국가가 그대로 감수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시위대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 변호사님도 한번 좀. 예, 그 권고안에 따르면 사실상 예. 집회 시위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한 그 국가 원고 소송이 굉장히 신중해질 그렇죠. 것으로 보여서 뭐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사실상 원칙적 금지에 해당한다고 예.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현직 경찰관의 어떤 1인 시위도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집회 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형사 처벌을 신중하자는 것을 넘어서 민사소송까지 이렇게 원칙적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형사 처벌 문제부터 좀 정리하고 민사소송은 좀 다음 단계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경찰이 그 집회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서 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 그 2006년경에 충남 경찰청이 그 한미 FTA 반대 집회를 하던 대전 충남 지역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2018년 기준으로는 한 12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 경찰이 어떤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그 세월호 관련 사건은 지금 이제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죠. 확정되어 제외하더라도 현재는 총 5건 정도의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현행 기준으로도 한 5건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걸 더 엄격하게 하여 사실상 5건이 이제 0건으로 만드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예.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또 국가의 또 다른 의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찰이 이런 부분을 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게 마냥 바람직한가? 얘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나치게 좀 사법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예.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렇죠.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해가지고 좀 본인이 지은 책임이 뭐 일부 있더라도 일단은 전체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러한 원칙까지 좀 훼손하면서도 사법권을 제한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 우리 이제 사인들 사이에서는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한 일방 당사자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이 사실은 훼손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국가가 전부 다 또 감수하자. 그럼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감수하자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지적 그 문제죠. 그런데 또 뭐 한편으로는 이제 집회와 시위를 좀 최대한 보장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너무 이제 국가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물론 이제 올해 나온 게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 9월 달에 우리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권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차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 원칙적으로 하자라는 것을 이제 천명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소요 사태나 국가 핵심 뭐 중요 시설에 대한 공격 행위 뭐 이런 것들 아주 예외적으로만 이제 우리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살수차 사용해야 할 때는 그 사용 명령권자를 지방 경찰청장으로 상향 조정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벽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 인력과 폴리스 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또는 과격한 폭력 행위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벽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50m마다 통행로를 마련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시민들이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위 이제 현장이 이제 특히 이제 폭력 시위란 이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시위 현장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있고 시위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진압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죠. 그 중에 하나가 살수차이고 차벽이기도 한데 이것을 이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시위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긴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굉장히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뭐 어찌 보면 이게 수단인데 이 수단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사기가 돼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공권력을 너무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예. 이거 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어떤가요? 뭐 원칙적으로는 뭐 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뭐 살수차라는 것은 이제 인체에 좀 해를 상해를 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실제 예. 사망 사고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사용 원칙이라는 건 뭐 당연한 확인이라고 보이고요. 차벽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집회 자유에 좀 근본적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집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자유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차벽으로 뭐 둘러싸거나 다른 지나가는 시민이 볼 수 없게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집회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벽 사용도 좀 신중하게 하고 그 적당한 통행로를 마련하라는 취지는 당연히 이제 인정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뭐 이런 내용에 더해서 우리가 또 반대로 어떤 집회 시위를 관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좀 불법적인 집회 시위를 예방해야 되는 경찰의 입장에서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현재 그 어떤 관할 경찰서장이 이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띠, 줄, 방책으로 그러니까 질서 유지선 우리가 뭐 폴리스 라인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질서 유지선이 사실은 뭐 좀 유명무실을 하다거나 많이 뭐 넘어가도 그것이 이제 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옛날에 제정한 어떤 벌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살수차 미사용이나 차벽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더하여 현행 그 질서 유지선과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좀 철저히 준수하는 역할 그렇게 해서 서로 각자의 어떤 그 역할 범위를 충실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까지 집시법을 15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좀 다소 제한되는 예.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집회나 시위를 좀 보면 예. 불법적이거나 좀 폭력적이고 과격한 양상을 띠는 그런 시위나 집회가 좀 없지는 않았고 그 예. 빈도에 있어서도 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시위 진압 기법이 국제적인 수준이라고까지 하니까 그렇죠. 이게 네.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는 촛불 집회 같이 평화적인 집회나 뭐 시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이런 좀 집회나 시위를 지향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측에서도 여론의 힘을 얻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좀 평화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된 것인데 좀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한 그동안 집시법의 역할 때문에 이렇게 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 경찰의 공권력을 좀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물론 이런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 분위기가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은 뭐 당연히 그런 공권력이나 경찰력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거 이외에도 또 집회 시위를 이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신고 자체를 갖다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집회 시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이제 이게 경찰 입장에서나 또는 어찌 보면 이제 시위 주최자 입장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또는 더 간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불만이 없을 것으로 다 보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체증 행위도 이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 채집하는 것이죠. 증거를 채집하는 것인데 이 경찰개혁위원회는 권고할 때 이렇습니다. 과격한 폭력 행위 등 임박한 경우, 그 다음에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거나 바로 그 직후. 인 경우, 그 다음에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 보존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체증할 수 없도록 해서 원칙적으로 체증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체증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체증이 안 된다면 사실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불법 또는 폭력 어떤 시위를 더 조장하는 면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또 범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체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체증의 원칙적인 금지 어떤가요? 예, 체증 역시 뭐 엄격한 요건하에 하면 뭐 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권고안에서 나온 요건들이 뭐 임박해야 된다, 그다음에 긴급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형은 이 부분은 사실 좀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뭐 현장 뭐 실무 경험이라든가 판례까지 축적돼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이제 좀 구체화하는 것이 어떨까, 내부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이 된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뭐 복면이나 두건을 하여 본인의 신분을 감추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데 일부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서 체증이 제한되는데 복면 뭐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 사실상 그 어떤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 과정을 밝히는 건 거의 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균형 있게 한번 입법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도 권고안의 내용에 들어보면은 그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또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러한 또 충분히 입증을 하기 위한 그런 채증을 또 전면적으로 좀 금지하려고 한다면 예, 이게 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가, 너무 또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물론 이게 과거에 이제 이 체증을 해가지고 이제 과도한 체증 행위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제 아주 폭력 행위가 임박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이제 지금 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좀 균형 있는 어떤 현장에서 운영이 될 때는 좀 균형을 갖춘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우리가 지금까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심으로 두 분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강제 해산 부분도 사실상 금지하라는 또 권고안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강제 해산할 경우에도 또 타인의 법익이나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하여 이제 강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강제 해산을 또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의문이 좀 드는 게 뭐냐면, 물론 집회 및 시위를 이제 폭넓게 보장하고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산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만, 자진 해산하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자진 해산하지 않고 또 정해진 시간 또는 정해진 어떤 그 장소를 또 이탈하면서까지 해산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그럼 해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 이 이제 좀 마련돼야겠지만 예. 강제 해산이 사실상 금지된다라는 취지의 권고안의 주장이라면 좀 현행 법 체계상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존의 각종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요.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전적으로 그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집회를 그렇죠. 금지하는 방안도 있고 사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집회를 해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건부로 어디 동선을 여기까지만 해라 라는 취지의 어떤 조건부 허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사후적으로 이제 집회 해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제한 명령을 통해서 언제까지 뭐 어떻게 좀 정리해달라라든가 이런 식의 현장에서는 이런 융통성 있는 방법들이 다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사전적인 금지라든가 사후적인 해산은 좀 필요 최소한도로 하고 그런 이제 좀 조건부 허용하는 수단들을 다 소진한 다음에 비로소 좀 써라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수단들을 다 소진한 다음에는 당연히 좀 사후적 집회 해산이라는 수단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 이상은 활용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이미 법령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뭐 받아들이겠다면 법령 개정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회나 시위가 진행될 때 일정 시간 교통을 통제하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뭐 지나치게 장기간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인근 상인이나 시민들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가 된다면 뭐 이런 강제 해산들 이런 공권력이 당연히 좀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뭐 그 집회나 시위의 자유만큼 또 타인의 이익이나 권리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강제해산 부분도 강제해산 되지 않고 자진해산이 가장 좋은 것인데 만약에 뭐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좀 그래서 집회와 시위가 이제 좀 더 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주최자와 경찰 사이에 이게 좀 제가 볼 때 연락이 의사 연락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조 관계가 좀 이루어진다면 강제해산하지 않고 또
또 평화적으로 자진해서 해산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현장에서는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교통 방해죄 위반으로는 내사를 하거나 또는 입건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원칙적으로 이렇게 삼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안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교통 방해죄라는 것은 형법상 분명히 범죄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이 범죄로는 내사나 입건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는 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법 규정이 있는데 형사상 예. 적용을 배제하라는 것은 그 법 조항 내지 그 벌칙 규정을 삭제하면 되는 부분이지 예. 이렇게 이미 있는 법을 적용하지 말라 뭐 내지 집행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어떤 개선안 내지 권고안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집회나 시위가 이제 예. 평화적으로 시작했다가도 어떤 사소한 사건이나 작은 그렇죠. 시시비비 하나로도 폭력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인데 다만 뭐 이 권고안의 취지가 뭔가 좀 공권력을 집행함에 있어서 뭐 안전 교육이나 그런 세부 매뉴얼을 좀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저도 찬성이지만 예. 좀 그걸 넘어서는 정도라면은 좀 그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이게 일반 교통방해죄라는 이제 형사상 범죄가 이제 명백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 내지는 이제 거기에 좀 애매한 정도인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입건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이 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또 방향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또 명백히 해당될 때는 또 입건을 해서 또 수사를 하는 것이 또 경찰의 임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평화적 시위, 평화적 집회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폭력 집회, 폭력 시위의 경우에는 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걸 조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좀 더 인권 친화적으로 또는 또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또 이로 인해서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우리가 지금까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심으로 두 분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 변호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여러 언급되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국회가 할 일이 많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각종 그 헌법 불합치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것보다 더 앞선 내용이 야간 5개 집회 예. 금지 시간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2009년입니다. 예. 그래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국회가 그 부분을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바람에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집시법 제10조는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그 부분이 이제 야간 집회를 허용할 것이냐, 야간 5개 집회의 시간은 24시간 전부 허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뭐 일정 시간대를 이제 좀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그렇지.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처럼 국회에서 제대로 생산적인 토론도 한번 안 해보고 법 규정이 실효되는 이런 문제는 좀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100m 조항들 다수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앞으로 1년 반 내에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고요. 이처럼 우리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 이런 부분은 결국 국민의 여론이나 그 나라의 뭐 어떤 법률 문화, 그다음에 뭐 관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것은 좀 어떤 토론을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자세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야간 5개 집회의 경우에도 뭐 24시간 시간이 제한 없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 뭐 밤 11시까지, 밤 10시까지만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그게 주요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지난 뭐 촛불 집회의 경험들을 살려서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입법 과정에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넓혀가면서 또한 그에 반하여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평화적이지 못한 집회에 대해서는 또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어떤 법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있는 법은 또 반드시 잘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하길 바라고요. 여담으로 이 집회의 시위의 자유가 넓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도 소중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새삼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외에 다른 분야에 있는 또는 다른 국민들의 어떤 이익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곽 변호사님 마지막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집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는 다중이 모인다는 점에서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집시법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그 집시법이 지금처럼 뭐 평화로운 집회나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동시에 공공의 안녕 질서가 침해되지 않는 목적으로 제대로 양자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끊임없는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곽 변호사님 역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 초석을 위한 중요한 권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참가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 사이의 이익은 또 조화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지금까지 열띤 분석과 토론에 임해 주신 두 분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환자에게 앓고 있는 질병과 상관없고 효염이 없는 가짜 약을 새로 개발된 신약이라고 속이고 복용하게 했을 때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잘 알려진 위약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시보 효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노시보 효과란 환자에게 실제 효능이 있는 약을 처방하여도 환자 스스로가 약효에 대한 불신 또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 즉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최근 몸에 좋은 유기농이다. 직접 수제로 만들었다.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홍보해온 SNS 마켓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베이커리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비자들이 유기농과 수제품이라고 믿었던 쿠키와 롤케이크 등이 유명 대형 할인마트에 제품을 재포장한 제품이었고 심지어 이를 두 배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대형 할인마트의 제품을 재포장해서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홍보하면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수제품과 같은 플라시보 효과라도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문제는 이들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이란 적신호가 켜졌고 따라서 SNS 마켓, 나아가 전체 온라인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진짜 좋은 상품마저도 가짜로 생각해버리는 노시보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물론 SNS 쇼핑족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 마켓의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소량 거래가 많아 피해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즉, SNS 쇼핑 사기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SNS 쇼핑에 대한 통제와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 먼저
소비자들은 스스로 감시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SNS 마켓이나 온라인 마켓은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SNS 마켓이나 온라인 마켓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 유기농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들은 정확한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해를 볼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특히 온라인 상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SNS 쇼핑은 온라인 상에서 개인 간 거래, 소매 거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업자 역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